산업부와 2차전지 기업은 2030년 2차전지 세계 최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공급망 확보와 기술력 확보, 건실한 국내 생태계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2030년까지 50조 원 이상을 투자하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과연 우리나라는 2차전지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근 2차 전지 정말 뜨거운데요. 이 뜨거운 게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정부가 또 정책적으로 보조를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떠한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네, 어저께 산자부에서 이제 2차 전지 산업 혁신 전략이라는 걸 이제 발표를 네. 했습니다. 뭐 주된 내용은 2030년도까지 국내 기업의 이제 세계 2차 전지 점유율을 40%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뭐 지난 상반기에 국내 업체들의 2차 전지 시장 점유율이 25.8%로 좀 하향을 했기 때문에 뭐 40%로 늘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뭐 대규모의 생산 시설 확충이 뭐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안정적인 뭐 배터리 공급망 확보, 그다음에 첨단 기술 혁신, 그다음에 R&D 추진. 그리고 뭐 건실한 뭐 국내 산업 생태계 구축이다라는 뭐 가장 큰 대의 명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를 위해서 이제 정부와 기업 간의 서로 이제 협력을 통해서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이제 출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2차 전지용 광물 확보에 정부와 관련 기업이 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거고요. 뭐 최근 들어 뭐 개별 기업들이 2차 전지 소재 관련돼서 뭐 여러 이제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좀 더 구체화되고 좀 체계적으로 진행시키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뭐 소재 관련돼서는 뭐 미국의 이제 IRA 법안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이를 통해서 2차 전지 소재를 이제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로 이제 확대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면 그 해당 그 원자재 광물을 중국 이외에 뭐 대표적으로 뭐 호주나 캐나다나 칠레산의 그런 이제 공급망을 확충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폐 배터리 리사이클링 체계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회수, 유통, 활용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 체제를 수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배터리 전체 주기에 대한 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서 뭐 그러니까 단순히 배터리를 그냥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폐 배터리 내에 있는 다양한 광물을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기술에도 상당 부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발맞춰서 뭐 2차 전지 기업들도 2030년까지 5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어떻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2030년까지 배터리 핵심 기술 개발에 한 2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 투자로 3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이제 정부 같은 경우도 배터리 핵심 기술 투자에 뭐 마중물 역할로 한 1조 원 정도를 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만큼 배터리에 대한 그 기술 투자 부분은 좀 더 지금보다 한 단계 업데이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서 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삼원계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삼원계 배터리의 고도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1회 충전 거리가 보통 최대 500km 정도가 되는데 이를 800km대까지 확대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6년도까지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개발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2025년까지 또 뭐 생산 시설도 네.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게 되면 뭐 작년에 뭐 만들어 놓은 생산 시설보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 1.5배, 그다음에 양극재는 3.2배, 그다음에 음극재는 2배 가깝게 생산 시설이 확충되는 그런 이제 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점유율이 세계 시장에서도 그래도 큰 편인데 어쨌든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지금의 2배 수준인 4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도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최근 2차 전지 관련주 투자 심리 너무 좋고요. 기관과 외국인도 2차 전지 종목을 중심으로 순매수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계신가요, 대표님께서도? 네, 일단은 뭐 좀 더 네.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미국의 이제 IRA 법안의 그 수혜를 네.
국내 업체가 가장 크게 본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네. 뭐 일단 지금 현재 배터리 관련된 업계는 뭐 중국 업체와 뭐 한국 업체로 어떻게 보면 시장을 크게 양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국내 업체들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 계속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을 키우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상당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비해서 국내 업체들은 지금 현재 미국 내에 공장을 운영 중에 있거나 또는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미국 시장 내에서 한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중국 업체와 비교 안 될 정도로 아마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원산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슈는 있는데 뭐 지금 이번에 뭐 민관이 합동으로 이런 원산지의 다변화를 추구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문제도 상대적으로 좀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와 더불어 뭐 3분기에도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이 뭐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뭐 완성 뭐 배터리 업체뿐만 아니라 소재 관련 업체들도 뭐 어닝 서프라이즈급 지금 실적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실적 발표는 아마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2025년도까지 아마 2차 전지 관련돼서 뭐 수급이 계속 부족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2차 전지를 만들고 있는 쪽 전부 다 판매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실적 개선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태조 이방원 중에 이제 이방만 남았다, 2차 전지는 네. 방산주만 남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2차 전지는 8월부터 지속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2차 전지가 8월 이후에 주가 등락만 보더라도 삼성 SDI가 11% 올랐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34%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도 3% 가까이 오름세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오른 종목에 올라 타도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조금 더 그래도 그 가운데서 2차 전지 소재단에 뭐 조금 저평 가되어 있는 종목들로 가야 되는 건지 그 전략도 한번 잡아주시죠. 네, 일단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 있는 것도 네. 뭐 사실이고요. 특히 뭐 대표적으로 비교가 되는 게 이제 CATL과 이제 비교가 제일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CATL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시가총액이 한 200조 정도 되니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120조 되니까 뭐 시장 점유율에 비하면 지금 현재 좀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일부의 의견도 충분히 있는.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신 이제 미국 시장의 성장성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아직까지 또 이제 주가 탄력성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뭐 얘기들이 뭐 이제 나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급등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가에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특히 미국의 지금 뭐 통화 긴축 여부가 좀 다 경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소재단도 뭐 비슷합니다. 뭐 장기적인 성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이제 급등한 측면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덜 올라간 이제 양극재 업체인 뭐 에코프로 BM이나 뭐 아니면 RNF 같은 경우는 조금 관심 있게 좀 더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